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요번 전번 시간에 제가 윈도우즈 대상으로 침투를 하고 난 뒤에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침투를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라고 제 1탄을 이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번 시간에 그 연장선으로 저희가 WMI라는 명령어를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WMI는 Windows Management Information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에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명령어를 치려면은 WMIC라고 커맨드까지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WMIC라고 하면은 WMIC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콘솔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관점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거는 이제 처음에 원래 관리자 목적이죠. 윈도우즈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물론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IT 보안 입장에서 좀 봤을 때 최근에 요거 악성 코드 안에서 이런 명령어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감염을 시키고 난 뒤에 악성 코드 감염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어떤 정보들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정보 획득을 하는 목적으로 가져가는데 이 자동화를 할때 이제 파워쉘하고 그 다음에 파워쉘 안에서 WMIC라는 명령어를 다양하게 이용을 해서 여러 정보들을 이제 획득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개인 정보들을 가져간다거나 아니면은 그 PC들을 장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내부 침투로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진단을 할 때, 인프라 진단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제가 윈도우즈 어떤 명령어들, 윈도우즈 2011을 구성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명령어들을 좀 이렇게 다뤘잖아요. 근데 그런 명령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내부에 있는 윈도우즈 시스템의 정보들을 획득을 해서 어떤 것들이 취약한지, 어떤 설정들이 취약한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건데, 볼 때도, 기본적으로 윈도우즈의 기본 명령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WMIC라는 명령어들이 다양한 이제 관리하고 관련된 명령어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보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인프라 진단을 할 때, 스크립트를 제작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WMIC 관련된 그런 명령어들을 조금 익혀두시고 앞으로 공부하시면은 여러 방면에서 좀 활용들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윈도우즈 제가 저번에 구성했던 윈도우즈에서 한번 같이 간단하게 몇 가지 명령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명령어들, 그거를 중점적으로 사용하게 될 거고요. WMIC, 조금 글씨를 좀 크기로 할게요. 좀잘안 보일 것 같아서. 자, 그렇죠. 그래서 WMIC,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 정보입니다. 시스템 정보라고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시스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오토메티드, 뭐, 리셋 버튼이 되어 있냐, 뭐, 트루 되어 있냐, 이런 정보들이고요. 이것들을 이제, 리스트. 이게 항상 이제 요거는 WMIC 컴퓨터 시스템. 이런 명령어들은 그냥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근데 요거를 포맷 형식을 여러분들이, 포맷 형식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정보들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뒤에 이제 공통적인 명령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리스트로 할 건데 그거를 전체 풀로 볼 것이냐. 리스트로만 하면은 그냥 기본적인 것이고요. 풀로 보면은 전체 풀 정보들이 이제 보여요. 요거는 이제 이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리스트 풀 정보들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쭉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정보들을 보는 겁니다. 풀 리스트로요. 그 다음에 이제 포맷 같은 경우에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포맷 형식을 정화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정보들을 보면서 또그 차이점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 정보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자 입장에서도 이런 컴퓨터 정보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혹시 설정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NT 계열 정보들 같은 경우나 이제 어드민스의 유저네임 정보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그다음에 워크그룹 이것도 나중에 AD 환경 같은 경우에 워크그룹이 조금 달리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가상 머신인지 아니면 실제 그 OS, 예, 실제 호스트 정보인지를 이런 정보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에 볼 때는 예, 이렇게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명령어를 가져서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 WMIC 프로세스라고 이게 명령어를 치시면은 프로세스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쭉 나와 있죠? 예,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이제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요거를 골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캡션, 요거는 프로세스 네임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라인이 있는데, 이 커맨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동일하겠지만은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는 이 커맨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프로세스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뒤에 있는 어떤 숨겨진 커맨드 라인, 어떻게 보면 다 보이게 되는데, 이 뒤에 부가적으로 이제 악의적으로 사용할 때이 커맨드 라인 뒤쪽에다가 이렇게 옵션들을 추가해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커맨드 프로세스 네임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형식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포맷을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쭉 이거는 더 앞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MIC 리스트의 포맷 리스트라는 정보들을 좀잘 활용을 하면은 풀 정보들을 보면서 아까 저희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왔던 정보들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봐서 상세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을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보면은 정보들이 거의 다 비슷하죠. 이제 CMD 명령어를 정보들을 보면은 거기 패스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OS 네임 정보들, 그 다음에 네임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운트 정보들이나 그런 정보들, 페이지 폴트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경로 정보들 같은 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들 뭐이 메모리 정보나 이런 것들은 뭐 공격자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뭐 고려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저 정보들 같은 경우에 WMIC 유저 ACC ONT 어카운트 정보라고 있습니다. 이 WMIC 어카운트 정보들을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리스트를 똑같이 예, 이것도 포맷 리스트 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유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저 정보들은 중요하죠. 공격자 입장에서도 어떤 사용자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사용자들의 권한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패스워드 같은 거 이런 설정들, 이스파이어 같은 거나 이런 설정들 같은 경우는 인프라 진단에서 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로컬 그 유저 어카운트 정보들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WMIC 이제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룹 정보들이고요. 예, 그거는 포맷, 그 다음에 리스트 하시면은 예, 그룹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룹은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윈도우즈에서 이제 그룹별로 정해져 있는데, 보통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하고 뭐 시스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용자 정도의 그룹 정보들만 이렇게 많이 익히게 되는 건데, 사실 윈도우즈 그룹에는 굉장히 수많은 그룹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운영하는 그런 그룹 정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RDS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 쭉 가면 리모트 데스크탑 유저 그룹들도 별도로 있습니다. 요걸 이제 원격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MIC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옵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노트패드라는 것이 이렇게 실행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백신이나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를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할때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들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자, WMIC 프로세스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정보를 획득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죠. 예, 가정을 하고요. 이게 프로세스 정보를 쭉 보니까 이제 뭐 노트패드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트패드가 이거는 제가 이제 테스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냥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노트패드나 이런 프로세스 정보들이 좀 중요한 프로세스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를 콘솔, 이게 내부 침투를 하면은 보통 이제 UI 정보들을 획득한 것이 아니고 보통 콘솔에서 어떤 메타프리터나 아니면 기타 이제 백도어를 이용해가지고 저들이 접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프로세스를 내가 죽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WMIC를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킬을 하는 거죠. 리눅스에서는 킬 마이너스 9라는 옵션을 주면은 프로세스 아이디를 죽여버리죠. 바로 죽이는데 이거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 네임, 그 다음에 우선은 노트패드라는 것이 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노트패드가 실행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리스트가 먹을 건데 리스트 풀 하시면은 예, 풀 정보들을 이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 이것들이 중요한 프로세스다. 요거를 죽여가지고 이제 가용성 문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자라고 했은 그런 뭐 프로세스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임 노트패드를 여러 그 검색을 해가지고 아요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제 딜리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인스턴스가 다 삭제가 되면서 죽습니다. 뒤에 지금 같이 죽죠. 예, 두 개가 같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명령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눅스의 킬. 그래서 죽여놓은 거죠. 그래서 콘솔에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죽이는 것을 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서 또 다른 옵션이 있는데 리스트 풀이 아니고 리스트 브리프. 예, 이게 요약이죠. 요약 정보들을 보면은 이렇게 태스크 리스트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예, 옵션이 있습니다. 태스크 리스트도 한번 볼까요? 자, 태스크 리스트라고 옵션을 하면은 거의 비슷하죠? 예, 프로세스 정보하고 이게 조금 비슷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PID 값 정도 정도만 나오고 요거는 이제 이 권한, 이게 우선순위 정보들까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그런 것들도 같이 나오고요. 이것도 비슷하죠. 자, 그래서 태스크 리스트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WMIC 프로세스의 리스트, 예, 브리프, 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예,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만약 WMIC 그 다음에 풀, 예. 그 다음에 test.txt 뭐 이렇게 명령어를 치면은 이 명령어 WMIC의 이런 것들 도말 정보들이 이 WMIC의 테스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WMIC의 기능들을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요. 어디 갔냐? 너무 많죠? 그래서 WMIC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명령어들을 이제 저장을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요거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포맷으로 가져와서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포맷에 우리가 하는 그런 지원되는 옵션들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WMIC 그 다음에 아웃풋이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아웃풋이라는 옵션이 있고 요것들을 좀뭐 test.html로 내가 저장을 하고 싶다. 근데 어떤 거를 보고 싶냐면 OS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거를 포맷을 HTML 포맷으로 내가 가져오고 싶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RM을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WMIC 같은 경우는 OS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OS 정보를 요거죠. 요 OS 정보들을 내가 가져오는데 HTML 포맷으로 내가 text.html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요거 옵션을 뒤쪽으로 이렇게 빼셔도 됩니다. 이게 WMIC OS get 뭐 이런 식으로 OS 그 다음에 output을 한 다음에 예, 가져와도 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옵션을 주고 난 뒤에 정보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test.html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여시면은 이렇게 HTML 형식으로 포맷으로 여러분들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공격자 입장에서도 요게 HTML로 가져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인프라 진단을 할 때도 이런 포맷 형식을 HTML로 좀 가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WMIC 그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제 봤었죠. WS 프로세스 정보들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만 이제 컬럼 정보들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옵션들을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WMIC 프로세스 get이라는 명령, 아까 잠깐 OS get이라는 명령으로 이용했었죠? 그 get이라는 명령으로 가져오면 되는데, 자, 이 프로세스 정보를 봤을 때 우리가 캡션, 뭐 커맨드 라인, 뭐 크리테이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정보에서 우리가 get을 해서 네임과 그 다음에 캡션 정보들만 가져오겠다. 캡션 정보들만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네임과 그 다음에 캡션 정보들을 이렇게 ge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WMIC QF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정보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서비스 팩 정보들을 보는 겁니다. 서비스 팩 정보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팩이 어디까지 설치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서비스 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공격 기법, 공격 코드들을 찾아가지고 보통 공격을 진행을 해서, 그 권한 상승이나 그런 공격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WMICQFE라고 치시면은 이게 서비스 팩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MIC의 명령어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나중에 후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적용을 해가지고 WMIC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악성 코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나중에 또 후에 또 많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